재밌었어요. 아, 수학을 해서 이제 재밌었던 부분들이 그러니까 한 예, 정리 같은 것도 정의에 정의가 몇 개 딱딱 정해졌으면 그거를 이용해서 또 새로운 정리를 증명을 하고 또 그걸 또 이용해서 또 다른 걸 증명을 하고 이게 되게 격까지 막 쳐져 있고 그게 논리적으로 따지는 게 어느 순간 되게 좀 재밌었어요. 아, 그 부분을 조금 더 조금 다듬어서 설명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그 부분이 들어가줘야 될 것 같거든. 네. 수학을 좋아한다. 그다음에 수학을 통해 가지고 수학을 써서 돈을 벌고 싶다 이런 표현보다는 돈을 벌고 싶다 이런 표현보다는 수학을 그러니까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서 일을 하고 싶었다 이렇게 가지면 되겠지. 네, 이제 처음에 이제 돈 벌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뭘 한 건 아닌데 그때는 아 돈을 벌고 싶다 나쁜 게 아니야 표현을 좀 바꾸자는 거야. 제일 처음에는 그냥 이거를 좀 배우는 게 아깝기도 하고 공부를 했는데 좀 되게 힘들었거든요. 처음에 적응하기가 그래서 아 좀 열심히 해서 어딘가에 좀 유용하게 말한 것처럼 실용적인데 좀 써보고 싶다 이런 게 좀 컸어요. 그리고 고등학교 때까지는 되게 추상적인 학문이라서 이해하기도 어렵고 이랬는데 이제 뭐 경제나 이런 쪽으로 접목이 되면서 실생활에도 수학이 쓰인다는 게 저는 좀 신기했거든요. 그 전까지는 이렇게 개념이 없다가 그래서 아, 내 주변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쓰이고 있구나를 알게 되면서 네, 그 배워보고 싶었어요. 그때 융 앞에서 수학 얘기를 끼워가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다. 그 집에 주식 투자를 하다가 그게 사실 직접적인 연관이 된 것 같지는 않은데 네. 별 관계 없는 것 같은데 네. 억지로 지금 찾아낸 것 같은데 네. 그리고 사실 집에 뭐 부모님 주식하는 집도 있고 아닌 집도 있지만 한 반은 다 한 번쯤 해보다가 뭐 날려먹고 이제 손실보고 하는 것 같거든. 네. 그게 큰 동인이 되기는 힘들 것 같고 뭐 경제관념이나 뭐 재테크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약해. 별로 없어 그 이런 얘기가. 부모님 주식하다 돈 잃었다 끝. 하긴 제가 잃어버린 거는 거의 뭐 그리고 또 재테크에 대해서 또 심각하게 고민한 흔적은 안 보여요 얘기에서. 그리고 경험도 없는 것 같고 네. 간접 경험 그러니까 부모님을 통한 간접 경험조차도 너무 작아 가지고 좀 이걸로 풀어가긴 좀 힘들 것 같고 네. 그냥 우스갯소리라 면접이니까 길게 어차피 쓸 필요는 없잖아 한마디만 할 수 있겠지. My mom lost some money now. When she was trading this, stocks and stock markets 뭐 그런 할 수 있겠지. 그런 우스갯소리로 그냥 한 집어넣는 건 괜찮을 것 같아. 짧게. 메인으로 쓰기는 조금 힘들어. 오케이 일단 그렇게 하고 그럼 자 일단은 지금 누나 면접이 먼저긴 하지만 찬이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. 간단하게 뭐 그러니까 뭐 그 뭐 대학을 왜 가려고 하는지도 좋고 지금 하려는 전공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지금 어떤 거 하나를 지금 여러 개가 들어있는 지금 세트 전공을 일단은 들어간 거잖아. 요걸 우리 때는 선생님 때는 학부제라고 했거든. 학부제 그러면 학과 군이라고도 하고 계열제라고도 하긴 했는데 뭐라고 부른지 모르겠는데 요 계열 요 학부를 지원한 뭐 동기나 뭐 이런 것들 학부를 지원하니까 이공계를 지원한 동기요. 그럼 지금 또 지원한 유니스테 그 특정 학부가 있잖아. 그거랑 연관 지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지금 일단 들어가 버리면 거기서 빼도 박도 못 하잖아. 그 안에서 골라야 되잖아 앞으로. 네. 제가 만약 하면 기계공학부를 전공을 할 생각인데요. 그 기계공학부 안에서도 바이오 시스템 기계공학 바이오 쪽으로 있는 그 기계공학부를 전공할 생각이 좀 많은데요. 그게 제가 그 사실 그 좀 엄청 고3이긴 고3인데 그러니까 나이가 엄청 적긴 적은데 죽는 게 엄청 무서워요. 그래. 진짜 죽는 게 너무 무서워요. 그거 누구나 마찬가지고. TV에서 나이 막 엄청 많으신 어르신 분들 아 넘어가시는 분들이 가끔씩 TV 다큐멘터리로 이제 자연사 하는 것도 가끔씩 나오잖아요.
제가 진짜 죽기 무섭다 생각을 처음 들었을 때가 2학년 때인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엄마랑 KBS 뉴스 보면서 다큐멘터리 나오는데 건강하셨던 할아버지께서 이제 나이가 다 돼서 이제 자연사하시는 모습을 봤어요. 저는 근데 자연사라는 게 그 수명대로 다 살고 가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. 근데 저는 그것마저도 무섭더라고요. 사람 죽는다는 게. 또 막 그 이후로도 제가 죽는다는 상상을 할 때마다 계속 무섭기도 하고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관심이 가기도 하고 그래서 오래 살고 싶기도 해서 제가 호세대 그러면 조금 그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의문이 되는 거는 그럼 너는 왜 의대를 안 갔니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되나? 의대를 넣으려고 의대랑 좀 차이점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제가 고3 때 이제 의대를 넣으려고 했어요. 솔직히 의대를 못 넣은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. 하나는 성적이 딸리기도 딸렸고 조금 그리고 나머지 한 게 굉장히 제가 굉장히 비위가 약하고 엄청 약해요. 비가 엄청 약하고 피를 잘 못 봐요. 남의 상처 같은 거 보면은 TV에서 보는 것만 해도 막 거기 사람 다친 거 보면 제 다친 부위가 아려오고 괜히 한번 쓱 만져보기도 하고 느낌이 상해서 그런 이유가 굉장히 큰데 대신에 바이오 쪽 기계공학부는 사람의 몸을 직접 만지는 게 아니라 만지는 게 아니라 제가 기계를 만드는 거잖아요. 물론 그 만든 기계를 실험도 해야겠지만 그래도 사람을 만드는 것보다 기계를 만드는 일이 훨씬 더 많으니까 그럼 하나 더 들어가주면 좋겠네. 기계로 인간의 어떤 신체 일부를 대체하는 거 맞냐? 네 맞아요. 장애인을 돕는다든가. 네 맞아요. 그거는 의대가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이 매력적이다 뭐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근데 어차피 뭐 면접 이거 볼 일은 없을 거고 그렇지? 근데 진짜 아니 그런 너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야? 아니면은 준비가 돼 있었던 거야? 따로 준비를 한 거야? 저 이전에 죽는 게 무섭다 생각을 계속 해왔고 그 다음 건 그냥 방금 아니면 이 동생 면접 보는 것 같아 지금 그래서 준비를 잘 해놔가지고 아니 하여튼 좀 진짜 그렇게 느꼈으면 좋겠고 근데 조금 실례된 질문일지 모르겠는데 찬이 좀 겁이 많니? 겁이 엄청 많아요. 그렇구나. 뭐 사람마다 특성이 있지만 극복하려는 노력은 좀 필요할 것 같구나. 군에도 가야 되고 말이지. 오케이. 정리됐고. 그럼 또 세라는 또 면접 관련해가지고 또 그 뭐 좀 보충해야 될 부분. 아 일단은 요거는 아까 말한 건 제가 다시 한글로 써서 할 거고요. 그 생각을 해봤는데 전공 지식이나 이런 부분은 영어로 설명하기에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. 제가 그때 정리를 하려고 인터넷으로도 적당한 표현을 찾고 그랬는데 오히려 엉터리가 될 것 같은 거예요. 다시 공부는 하긴 할 건데 그래서 그거는 오히려 한국어로 완벽하게 좀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 중인데 진짜 말 다 꼬여 표현이 조금만 잘못돼도 엉망이 돼버리니까 그게 더 괜찮을 것 같아요. 그거는 그럼 뭐 일단 편한 대로 하고 아니 그 학부에서 영어 원서로 배우지 않나? 네 그걸 배우는데 이제 제가 말을 막상 쓰는 거는 이제 제가 생각을 하면서 쓰면서 막 고치고 문장을 이렇게 구상해서 할 수 있는데 말할 때는 좀 이제 엉망이 될 것 같더라고요. 네. 어설프게 하는 거는 좀 아닐 것 같아가지고. 영어로 안 해도 괜찮게 봐주려나? 일단은 제가 최대한 이제 써보긴 써볼 거예요. 그래도 마지막에 그건 다시 되는 만큼 해서. 오케이. 그럼 요거는 조금 오늘 좀 바로 좀 첨삭을 좀 또 다시 해줄게. 네. 그때 한번 1차적으로 한 거를 그 체크 받은 부분을 다시 적응하게 적었어요. 지금 X 쳐놓은 거는 네, 그건 다시 할 거예요. 오케이. 그러면은 하나만 더 거기
일단은 수업 가능한 날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자. 오늘이 7회차거든, 맞지? 네. 어. 그 제가 19일 월요일에 학교 시험이 있어가지고 그거 되는 날만 네. 이제 체크를 해보자.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번 주 목금토는 다음 주 목금토는 그 뭐냐 갑자기 들어간 게 아니고 한 달 전에 잡힌 네. 거거든. 그래가지고 지금 수업 전에 들어간 거라지고 좀 미안하고. 이제 수요일은 원래대로 가는 거죠. 어, 그렇지. 아, 수요일은 원래대로 가능하고 지금 오늘이 11th 이제 10일. 오늘 10일이야. 네. 10th. 10th of December. 10일. 그다음에 다음 주 수요일 24일이고 일단 찬이는 어차피 내일 갔다 늦게 오지. 저 한 7시, 8시쯤. 아, 그래? 세란이는 내일 또 밤에 내려가지. 네, 가야 돼. 가야 되지. 가야 되지. 오케이. 그럼 뭐 내일 밤은 어차피 안 되는 거고 11일 이렇게 끼고 12일. 그 12일은 제가 학교에 13 빨라도 13일 저녁에 올 수 있어요. 그렇구나, 그렇구나. 네. 12일 제끼고. 13일. 그러면 13일. 14. 13, 14. 13, 14 수업 가능하고 네. 오케이. 그렇게 하면 되겠네. 그 다음에 또 수업 가능한 날이? 19, 20. 18, 19, 20 다 가능한데 19, 20도 가능하겠네. 네, 19, 20. 그럼 찬이도 이제 되는지 한번 날짜를 좀. 되지. 전 다 돼요. 아, 괜찮아. 네. 오케이. 가지고 이제 그 놀러 가는 계획에 선생님 방해 안 되도록 최대한. 아니 선생님 생각에 아니 놀지 마라 이런 게 아니니까 좀 많이 놀러 다니고 좀 그래야 될 것 같아 찬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전공에 관심은 많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목표는 좋은데 전공 지식 자체에 관심은 많이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책을 찾아보려고 했어요 기계공학 쪽에서 그래서 고2 때 고2에서 고3 올라갈 때 검색을 해봤거든요 기계공학 책이라고 다 학부책밖에 없는 거예요. 학부책밖에 없고 대학 가서 펴는 교과서밖에 없고 또 네이버 지식인에서 어떤 책이 좋을까 했는데 사람들마다 다 하는 말이 과학 공부나 하세요, 수학 공부나 하세요. 다 그 말하고 있고 책이 없어서 못 읽었어요. 찾아볼. 아 그래? 네. 그러니까 하고 싶은 전공이 뭐라고? 한 번 좀 써줄래? 이름이 정확히 안 나는데. 아니 그 전공 이름, 전공 이름. 이름이 잘 바이오 적혀 있었어요. 전공 이름 정확히 모르는 거 아니야? 이게 저번에 책자에서 봤는데 리스트 신경공학 있는데 그냥? 아니 그 기계공학부 안에도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안에서 바이오가 적힌 거 그러면 전공 관련된 간단한 책자 한번 아직 안 읽어봤다는 거잖아 그냥 물리책을 많이 읽어봤어요 그냥 좀 다르지 그거랑 좀 다르지 바이오 기계공학 오케이 뭐 선생님 뭐 스크랩에는 자료나 이런 것도 있으면은 좀 주도록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자 추가적으로 이제 수업은 자 다시 한번 체크합니다 오늘 10일 토요일 월 그다음에 다음 주 화수 네 그다음에 자 선생님 일본 갔다 와가지고 다시 잠깐만 19, 20 월화 아 월화구나 네 월화 요렇게 수업하는 네.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네. 오케이 13, 14, 19, 20 13, 14, 19, 20 자 요렇게 하도록 할게 네. 자 또 질문 또 다른 질문 그러면은 오늘은 지금 앞에 한 거 체크하고 네. 그러면